정시백, 안현수, 송경택, 김현곤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51번 김현곤이 다시 253번의 성시백에게. 자, 미국이 두 번째로 나오고 한국 네 번째 있습니다. 안현수 두 번째 주자, 로디가리도 이탈리아 두 번째 주자. 276번에 조단 말론 다시 푸쉬 34바퀴. 자, 처음부터 네 나라가 거의 바싹바싹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45바퀴를 도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네. 선수들이 여유있게 좀 스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오노, 안현수. 자, 미국은 배드포드가 두 번째, 안현수와 함께 붙습니다. 살짝 밀어주는데요. 이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되겠죠. 네. 송경택 세 번째. 말론과 송경택이 세 번째에서 맞붙습니다. 251번 김현곤. 김현곤 미국이 처음 나오고 김현곤이 두 번째. 네 번째 주자들인데요. 트램블레이가 네 번째 주자고 다시 첫 주자. 미국은 오노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시백이 오노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 자리 잘 지키고 있고 다시 안현수에게 줍니다. 네, 지금 성시백 선수와 안현수 선수의 터치 과정에서 지금 우승 선수 뒤로 밀렸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24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45바퀴 가운데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빨라지겠죠? 네. 자, 좌우 앞뒤로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자, 두 번째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있는 한국입니다. 김현곤. 캐나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이탈리아 순서. 남자 5000m 계주 결승전 경기입니다. 첫 번째 주자들로 오너가 두 번째 있고요. 자, 성시백은 오너를 바싹 붙어서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앞쪽으로 한쪽으로 네 넘어왔어요. 자, 성시백이 두 번째 자리에서 다시 안현수가 약간 괜찮아요. 괜찮죠. 자, 안현수 선수가 차세인을 잘 보면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자, 송경택, 세 번째 주자인 송경택이 빨리 갑니다. 한국, 캐나다 순, 캐나다가 삐끗했어요. 캐나다가 삐끗했습니다. 자, 이 사이에 캐나다를 네. 이탈리아와 미국이 따르고 있고 한국은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김현곤. 자, 스피드가 지금 이제 점점 붙고 있죠. 네, 파비오 카르타인데요. 김현곤이 다시 성시백에게, 성시백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따라갑니다만은 한국이 1위, 캐나다가 2위, 이탈리아가 3위. 14바퀴 남았습니다. 다시 안현수에게 로디가리가 따라갑니다만 지금 3, 4위권에 있고요. 자, 한국과 캐나다가 1, 2위로 멀찍이 달아났고. 네, 벌써 한 16바퀴 정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한국과 캐나다가 1, 2위인데 한국이 훨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자, 직선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코너에서 다시 직선주로 쪽으로 다시 푸쉬 김현곤입니다. 남자 마지막 계주 결승전. 네, 지금 캐나다 선수 만만치 않은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자, 가속이 붙었는데요. 김현곤이 다시 성시백. 이탈리아도 네 번째에서 지금 세 번째로 따라갑니다만은 자, 한국, 캐나다 순서 계속되고 있고 안현수입니다. 자, 안현수가 바싹 붙어서 좀 더 벌려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탈리아의 3, 4위 싸움이고요. 한국과 캐나다의 1, 2위 싸움입니다. 안현수는 다시 송경택에게. 자, 안현수와 송경택 부분에서 조금 더 스피드 붙여주고 있고 송경택 역주하고 있습니다. 아, 캐나다가 많이 따라맞췄습니다. 다섯 바퀴. 자, 이제 김영곤 선수 한 번씩입니다. 자, 김연곤. 자, 캐나다 따라가는데요. 자, 김연곤이 성시백 아, 부딪혔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자, 타치가 네, 빠져나왔습니다. 자, 성시백 빠져나왔고 이제 안현수에게 주면 안현수가 두 바퀴입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면. 아, 예, 지금 좀 아까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밀어주는 과정에서 부딪힌 거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네, 푸시 과정이죠. 자, 이제 한 바퀴. 대한민국이 여자에서 남자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금메달입니다. 계주 금메달. 남자 계주 금메달은 상당히 값집니다. 아, 자, 올림픽에 이어서 또 가져가네요. 지금 네? 성수백 선수 중심을 잘 잡아줬는데요. 네. 캐나다 선수가 오히려 바깥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성수백이 잘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 금메달 사냥에 도움을 줍니다. 안현수 선수가 태극기를 다시 한번 들고 아고라